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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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계셨어요? 아, 그냥 쉬고 있었고 촬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일단 팬들이 김광현 선수가 어떤 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이 사생활이라서 좀 공개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살짝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호텔이라서 뭐 그런 것 같은데 들어오시죠. 지금 이불이 정리가 안 돼서 누워있다가 그래서 그냥 제가 자는 침실이고 아까는 거실이었는데 다른 짐들은 다 저기 세인트루이스 캠프지에 다 있고 그냥 간단한 짐만 들고 와서 여기서 이제 한 훈련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훈련 하려고 간단한 짐만 들고 왔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유니폼이나 이런 것도 다시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짐이 줄었네요. 뭐 세인트루이스 짐은 구하셨어요? 네, 집은 세인트루이스 아직 구하진 않고 집은 따로 두 달 동안은 렌트를 한 상태예요. 그냥 지금 아직 온 지 한 3일째 됐고 그래서 시차적응 중이고요. 근데 오전에 훈련하고 오후에는 좀 낮잠 자고 새벽에 눈 떠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키보드가 특이한데 이거는 심심할까 봐서 한국에서 또 게임이나 하려고 미국에서는 할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수해온 거고 여태까지는 아직 SK 네.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향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김보석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한 건 키보드요. 키보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노트북도 이번에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걸로 샀는데 성능은 이제 앞으로 시험해봐야 될 것 같고 키보드랑 마우스를 들고 왔는데 조금이나마 향수를 즐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내일 이제 후배들이랑 이제 저녁 식사가 있는데 뭔가를 그 선수들한테 준비한 게 있다는데 그게 선발을 이제 들어가는 선수들이고 제가 이제 2007년부터 계속 선발을 해왔고 신인 때부터 선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보다는 조금 선발을 더 오래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감으로서 그 선수들이 이제 각 팀, 이제 우리 팀의 1, 2, 3 선발을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경험했던 내용들 같은 것도 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일단 선발 투수 3명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본인들이 다 금전적인 거나 이런 뭐 글러브 이런 물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담아서 좀 글을 쓰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엽서 보여주실 수. 네. 이렇게 뭐 세 장 준비했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세 개 더 준비했어요. 뭐 안 틀리고 잘 쓸 수 있도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들 어쨌든 세 명 선발투수한테 이거 쓰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오면서 적어왔는데 이거 보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마주치법도 그렇고 이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좀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틀렸어 한 번. 계속 틀려. 보고 쓰는데도 왜 이렇게 틀리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꿍. 까꿍이래. 입에 뱄어. 입에 뱄어. 나 안 나오고. 박종훈의 브이로그. 어디가?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죠? 3명이세요. 메이저리그 선수랑.
뭐 쓸말 없으면은 노래 놓고 걸어 다닐 거잖아. 화요일 살아요. 그냥 얘네들이 이제 선발이니까 선발 투수 조심해라 이제. 그래도 맨날 제가 한 7, 8년 동안 계속 1군에서 막내로 있다가 이 후배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1군에 오래 있었던 가장 가까운 후배들이죠. 당연히 막내를 벗어나야죠. 그럼 7대만? 한 7년 됐나? 8년 됐나? 김태훈이가 한 10년 동안 지금 2군에 있다가 올라온 거니까 19살에 들어와서 29에 왔지. 1군에 29. 29. 좋아. Let's go. 배고파. 배고파. Yeah, all of them. Yeah. You own this one, right? The last one. Sushi sashimi combo. Sushi sashimi combo. Yeah. 각자 한 명씩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태훈이는 나랑 약간 비슷한 처지에 그런 뉘앙스로 들어왔던 것 같고, 고교 야구 때부터 태훈이는 뭔가 특별하게 입장을 했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막 등치 없었고 키 없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었어. 네. 그래서 그냥 그랬던 것 같고, 첫 번째 왼손잡이 후배고 하니까 같이 방도 쓰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친해졌죠. 종훈이는 제 기억에 그때 아마 종훈이가 처음 이제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때 신인 들어온 선수들이 다 대졸이었는데 종훈이만 고졸이었어. 그래가지고 좀 특별했던 것 같고, 군산상고에서 포볼 삼진이랑 포볼 개수가 같아가지고. 근데 특이한 투수긴 투수였으니까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종훈이 때가 이제 마지막 처음으로 이제 후배들이 신인이 들어오고 다 후배들이 되는 해였는데, 승원이는 뭐 워낙 이제 오자마자 거의 바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 한두 경씩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있어서 이번에도 처음 봤을 때 원래는 되게 고등학교 때 정말 멋있는 투수라고 생각하고 입단을 했는데 정현이형을 딱 생각하고 했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바보 같은 거 보면 그 내가 동네 바보형 같다고 얘기 많이 하는 거 같아. 저는 일단 처음 일단 했을 때 말을 잘 못 걸었었어요, 광현이한테. 근데 옆에 태훈이 형이 야, 동네 바보 형이야, 괜찮아, 말 걸어봐봐 이러고 같이 이제 게임만 가면은 보면은 말 못 걸어 쭈뼛쭈뼛 되고 있으면 태훈이 형이 야, 사달라면 다 사주니까 가서 사달라고 해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말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완전 처음에 이거지. 와, 김호영이다. 와, 동원 선수다. 와, 막 이러고 있었죠,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승원이 광현이 형 빠져버려. 광현이 형 한창 달려서 막 CF 찍을 때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다트 던지고. 그치, 네, 네. 그치. 그때도 막 광현이 형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야구 선수가 CF 찍는 게 흔하지 않는 일이니까. 맨 처음 와서 말 잘 못 걸었어요. 그 친해지기가 나 어려운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같이 지내고 계속 같이 있어야지 좀 친해지는데, 있다라고 한참 뒤에 한 2, 3년 지나고 그러고 나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막내 생활을 할 때 좀 밑에 이런 어린 친구들이 빨리 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하고 제일 가까웠던 이제 투수 쪽에서는 선배가 우람형인데, 우람형하고 저하고 차이가 3살이니까 종훈이하고 나의 차이니까 어떻게든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뭐 초밥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라도 뭔가 계속 정착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있게 하고 싶고 계속 어쨌든 후배들이 한 명이라서 있는 게 좋았으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계속 알려주려고도 하고 그래서 후배들은 후배 선수한테 좀 들었던 조언 같은 거 중에서 기억나는 것 같은데 저는 광현형한테 그거 딱 하나 슬라이더 던지는 방법 그거 하나로 다 설명드리니까 그게 제일 고맙죠 이태훈이는 1년 동안 나랑 룸메이트 해야 된다 아니 얘는 원래부터 잘 던지고 있었어 근데 정신을 조금 차려가지고 그 슬라이더가 빛이 보인 거 이제 빛을 이제 튀우기 시작한 거죠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원래부터 잘 던졌던 애고 항상 선배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 야구 잘하는 놈 잘해요 야구 잘하는 사람 잘해 고등학교 때 잘하는 사람 선수들은 커서도 잘하고 그래줘요? 계속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오. 우승원 선수랑 김광현 선수랑 뭐 에피소드 형 광현이 빠돌이잖아 그래 뭐 광현이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 집에 사진 같은 거 걸려있을 수도 있어 아이 그 정도는 아니다 뭔가 잘하면은 광현이한테 약간 보여주려고 해 아 그거 있다 광현이 형 머리 길었을 때 있잖아요 룸메이트 있잖아요 자고 새벽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 길었을 때 머리 긴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 많다기보다는 약간 매니아층이 있었지. SK 와서 29번을 간 이유는 없어? 난 이유는 솔직히 없고 처음에 남는 번호지. 33번도 남는 번호 하나 달았어요. 그때 당시도 29번이 남는 번호는 아니었는데 61번을 처음에 캠프에서 61번 달았다가 한 살 많은 이제 인천고 나온 김성훈이라고 있어요. 29번 갈래? 이래가지고 61번보다는 낮은 번호니까 29번 준다고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 29번이 알고 보니까 SK가 29번을 달고 신인이 29번을 달면 망한다 그랬어. 그 약간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첫해에 29번을 달고 못했어. 근데 어떻게 시즌 막판에 잘해가지고 이제 2년째 때도 잘하게 됐는데 원래 달고 싶었던 번호는 14번 최정 고등학교 때 14번이었으니까 최정 선수가 첫 번째 FA가 됐을 때 FA로 딴짓 하면은 14번 내가 간다 이렇게 당연적으로 얘기한 거지 아니 그냥 당연으로 얘기했고 최정은 우리 팀에서 없으니까 SK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러나 얘는 항상 얘기해요 최정이 쳐야 이긴다고 정용이 쳐야 이기고 김강현이 담에서 이겨야 분위기가 올라가 그 팀에 뭔가 간판 선수가 왜 간판 선수인지 그 부담감을 이제 느낄 거야 레셋도 그게 뭔가 있을 거예요 한동민 치는 거랑 최정현이 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팀 선수들끼리의 사기 문제로 봤을 때는 정용은 FA로 딴 팀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 남았으면 좋겠다. 정용은 딴 팀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잘하라면 안 된다고. 근데 이 팀 잡았네. 네, SK가 잡은 거지. 옛날에 할 때는 이제 풀판방을 달게 됐는데, 마음에 드네. 그게 뭐 나쁘다 한 것 같아요. 그게 33번을 이제 정하고 난 다음에, 통역한테 그랬을 때, 혹시 선수들이 싫어하는 번호냐, 33번이 부상을 자주 당하는 번호냐 이거 두 개를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3930 이런 느낌 오. 33살 33살 선배이자 형이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좀 느끼는 일이 각자 어땠나요? 어쨌든 광현이 꿈을 생각해서 간 거니까 축하기가 컸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크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축하 많이 했고요. 응원도 하고. 근데 광현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광현이 형도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또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 같아요. 중간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광현이 형이 미국으로 감으로써 또 선발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저도 또 광현이 형처럼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왜 조용히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웃기지? 안 해. 이거 잘라주세요. 네. 얘네들이 이제, 이제는 부담을 좀 느낄 거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 이제 팀에 대해서 성적에, 개인만의 성적이 아닌, 태훈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고참이니까. 승원이는 지금 캠프에서 추수조장이고, 시즌때도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중고참으로서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구는 단체 운동이지만, 그래도 개인이 잘해야, 개개인이 잘해야, 팀도 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잘하고 나서, 그리고 팀을 생각하거든요. 아니, 요즘에 항상 이 생각을 광현이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좀 어려운 게임에서 이기면은 항상 락해서 왕이 되는 저 왕관의 무게를 잘 견디라고. 왕관을 쓰면 자 그 무게를 버텨라. 아무튼 그러는데 그 얘기가 항상 떠올라요, 요즘. 그걸 내가 이제 하고 싶으면은 그걸 견뎌야지. 그래서 뭐 그런 부담은 없어. 기회인 것 같아. 제 이제 황시즈 1차전, 2차전, 3차전 나가야지. 그래도 SK에서 있었고 한국 야구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1, 2, 3차전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런 선수도 미국에서 매일 보지 못하겠지만 이날 선수들이 던지는 거는 좀 생각은 당연히 보고 뭐 풀 영상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볼 거고 계속 매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요. 그 아직도 단톡방 안 나갔어요. 지면 놀리려고. 우리 톡하는 단톡방은 이게 강태가 없더라고. 강태 기능이 안 나가서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톡이 유지되더라고. 다 나와. 지기만 줘봐 아주. 조금만 선물이라기보다는 조금만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올해 1, 2, 3선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크고 원투 쓰리 펀치로 계속 팀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체적인 거였으면 더 좋아하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핸드폰에다가 이제 적어서 어려웠던 내가 그냥 시즌 때 느꼈던 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글씨를 잘 못 써서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아 손글씨 썼어요? 틀리고 맞춰봐도 틀리고 다 네, 암호 해독해야 되네. 근데 여기서 내가 줄 건데 읽으면 안 되지. 아니지. 여기서 읽는다고? 여기서. 안 돼, 싫어. 그거는 알지. 그거는 내가 시즌 때 힘들었을 때 열어야지. 아니지. 그냥 하고 싶은 말 쓴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읽으면 안 되지. 나 없을 때 이거.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동안 한 명씩 본인 거를 읽어주고. 울지 마. 다른 사람 읽으면. 부끄럽다. 그런 거 싫어한다고. 아, 좋은 방법 있어요. 광현이 형이 나레이션으로 읽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만 읽고. 나 진짜. 주일어나가 이거 한 번 보면.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보낸 거. 훈련소에서 엄마 짓을 그린 일은 처음이다. 아니, 가져와서 일단 먹지 모르겠어. 간다, 화장실. 그러면. 투, 종훈. 지난 2007년 입단 이후로 내가 8년 동안 투수주 막내였는데 제일 먼저 후배로 와준 종훈이 벌써 5년이나 흘렀네. 자만할 수도 있는데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하고 팬들한테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존경스러워. 이제 내가 없으니 팀이 첫 번째 선발로 뛸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 투수는 외로운 자리잖아. 야구장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서 있고 내가 공을 던져야 시작되는 자리.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땐 분명 화가 많이 나. 나 또한 결과가 안 좋을 땐 화가 많이 났거든. 많았어. 이럴 땐 제일 높은 자리에서 뒤에 수비하고 있는 야수들을 봐. 내가 던지길 기다리고 있고 전부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화는 조금 가라앉게 되고 결과도 좋게 나오긴 경우가 많더라고. 앞으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네가 올 때까지 길을 잘 닦고 있을게. 오, 박수 쳐야 돼? 진짜 솔직히 나 감동이다. 나는 진짜 감동이다. 승원, 이제 선발 투수가 된 승원이 이제 선발 투수가 된 기승에서 인정해줬다. 인정됐다.
정말 운이 지지리도 없었어. 네가 못한 게 아닌데 단지 운이 안 따라준 건데 그게 실력처럼 보이는 게 마음이 아팠어. 거기에 너는 상처받고 소심해져서 또 실력 발휘가 안 되고 그래도 작년에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10승 이상도 하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문승원이란 아이는 소심했고 과감하지가 못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는 더더욱 못되게 말을 했던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덜 받을 거라 생각했거든. 내가 생각해도 조금 털털해졌다고 생각하지. 조금 그런 것 같아. 결국 야구는 멘탈 스포츠인 것 같아. 이제 너와 나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아. 너는 팀의 원투 펀치로 나는 팀의 5선발로 사실 걱정 많이 돼. SK에 있을 땐 내 위주로 로테이션이 돌아갔다면 앞으로 그 로테이션을 뒷받침해줘야 하니까 스케줄도 꼬일 거라 생각해. 가끔 전화할게.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줘. 다시 한번 날 뒷받침해줘서 고맙다. 그 와중에 11승 한 것도 축하한다. 올해엔 15승 하자. 감사합니다. 인정받았어. 인정받았어. 투수에 투쳐 다니라는데. 저 올 수도 있어. 눈물 마라 전혀. 태훈, 내가 미국 간다니까 제일 좋아했던 태훈이. 이제 선발된다고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 걱정도 많을 거라 생각해. 선발 투수란 팀에게 성패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간 투수보다 더 부담도 되겠지. 하지만 신인 때부터 10년간 잘 버텨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니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만으로도 30대에 접어들었고 결혼도 했으니 팀도 생각하는 후배들을 잘 챙겨줬으면 해. 너가 하는 말, 행동들을 후배들이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거야.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하고 빨리 2세도 봤으면 좋겠다. 나는 혹시 왜 오늘 이상한데? 왜? 느낌이? 아니 평소 떠날 것도 아니잖아. 말하는 게 평소 떠날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영원히 정말 조금 멜랑콜리하네. 그렇게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도 쓸까? 근데 원래 내 성격상 카톡을 먼저 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연락도 전화 먼저 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됐거든요. 받아 빨리. 그러니까 이 엽서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잖아. 네. 손편지는 정말 생각 물질적인 것보다 더 좋아. 기분이 좋아. 이게 더 나는 백충백이 거의 좋고. 세선수도 이제 김광현군한테 한마디 또 응원의 한마디라든지 뭐 하면서. 아니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일단 미국에 도전하는 거니까 자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다섯 번째로 시작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건강 오랫동안 미국에 계속 해서 미국에서 그냥 저 생각은 미국에서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안 돌아오고 그냥 미국에서 좋은 선수로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광현형은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제일 잘 던지는 투수라고 여태까지 생각해왔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파이팅 있고 에너지 넘치는 피칭을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현형이 마운드에 있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었고 그룹에서 솔직히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이라는 사람이 SK에 있어서 우리 투수진은 뿔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가서 진짜 승원이 형 말처럼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고 편지 마지막에 써준 것처럼 광현이 형이 거기서 막내를 하고 있으면은 다시 내가 가서 광현이 형 밑에 후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겠어 광현이. 오케이. 아 씨 뭐 그래 씨 뭐 하는 거야 이게 씨. 끝? 네, 하나, 둘, 셋. 끝!
감사합니다. 잘해. 예, 그렇지. 예. 내보자. 봐요. 간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이제 진짜로 헤어지는 것 같고 서운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세 선수들이 SK 잘 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잘해서 올해는 더 좋은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지금 바로 따끈따끈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수는 안산 공포 시절부터 웃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거든요. 지금 일단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완벽한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 이상의 활약. 김하 선수는 SK 팬에게는 선수 이상의 큰 자부심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형이야. 참 그것도 왜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눈 것도 엊그제 같은데 미안하다. 가라. 그러다 지난 4년 동안 SK에서 같이 야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많고 취미생활을 좀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해주고 나도 지금 아프지 말고 좋은 성장해서 또 체류에서 좋은 걸 가지고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 체류 팬들한테 보여줬으면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화이팅! 그리고 우리 팬들, 분들한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고 힘내고 꼭 성공해요. 박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뭐 코칭 스텝 선수단 프런트를 대표해서 최정 선수가 김광현 선수의 꽃길만,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김광현 선수가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착용할 스파이크에 꽃을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최정 선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은퇴하는 것도 안 했고 의식이 불거졌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있으신 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 선수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잘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게 이 고마움을 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잘할 거고 멋진 모습 보이고 그리고 올 시즌 정말 제가 없더라도 작년보다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 더 추가해서 더 잘해서 저도 잘하고 팀도 지금 SK 말고도 잘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항상 SK 동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대한민국과 SK 와이번스의 에이스를 넘어서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투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